5634번 가자. 오늘입니까? 그렇게 됐네. 그동안 잘해주지도 못하고 미안해. 그래도 마지막인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. 괜찮습니다. 하나 얘기해봐. 그러면 날도 쌀쌀한데 뜨끈한 호빵 하나 먹고 싶네. 얘 준비해줘. 예. 파시네 얘. 어. 야채 호빵 좀. 줘. 야채 호빵 말고 피자 맛은 없습니까? 피자? 있네 얘. 그러면 그 치즈 불닭 맛은 없겠지 얘? 그런 게 있나? 고구마 맛, 옥수수 맛 골라 먹는 재미가 있네 얘. 그러면 지는 야채 호빵 먹겠습니다. 아유, 왜 물어봤어 그걸. 아유. 지는 마흔도 안 됐는데 호빵은 50년이 다 됐네 얘. 지보다 호빵이 낫네 얘. 8시간 호빵 다 터지겠네. 30초만 하겠습니다. 좀 짧게. 다 됐습니다. 어. 아 뜨거라. 아 뜨거라. 오 뜨거라. 아유 옛날 생각 나네 얘. 진짜 뜨겁네 얘. 와. 와. 아. 와. 조금 더 먹지 그래. 쥐는 안에만 먹습니다.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좀 더 먹어. 알겠습니다. 아니 왜 울고 그래. 종이 씹었습니다. 그래도 맛있네. 교도관님 덕분에 잊지 못할 호빵이었습니다. 그래, 저 이만 가자고. 교도관님
마지막으로 새해인데 깜빵 동기들한테 인사 한 번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? 그래 뭐 마지막이니까 저 얼른 인사하고 가자고. 알겠습니다. 3012번 이제 사기치지 말고 잘 지내라. 3013번 사람 그만 때리고 착하게 살아. 3014번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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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